어우,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PC 게임 같은데. 기본 언어는 한국어로 해야죠, 당연히. 한국어. 한국어? 좋아요. 이번에 할 게임은 아르멜로라는 게임이고요. 이건 이제 모바일 게임입니다. 별점 4.7짜리 게임으로 10만 다운로드에 별점 4점 10만 다운로드에 별점 4.7짜리 게임이죠. 굉장히 평가도 좋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딱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하용. 솔직히 말해서 어떤 형식의 게임인지 모르겠어. 설명을 잘안 읽고 그냥 했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별무소입니다, 이번에.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생방송 때 별무소 안 한다 그랬는데, 생방송 때 별무소를 안 하니까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르멜로의 왕국 마법이 경이로운 가 아르멜로의 마법 왕국은. 아르멜로의 왕국은 마법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곳이지만, 어둠의 그림자가 그 땅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지전능했던 우리의 왕은 라스의 증오에 사로잡혀 자신이 결속했던 왕국을 폭압과 광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웅이시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르멜로의 왕이나 여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르멜로의 권력 다툼엔 위험과 배반이 따라옵니다. 게임은 시각각 달라지며 운명과 당신의 적은 당신을 잔인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패배의 소나기에서 승리를 뺏어오는 것은 용감한 영웅뿐입니다. 나쁜 왕 때문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죠. 되게 예쁜데? 게임이? 근데 스크린샷부터 예뻐 보였어요. 괜찮아 보이죠? 아, 이거 무료 게임입니다. 다른 당신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된 원로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냄새가 공기에 물들고 있습니다. 어둠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우리는 라시 아닐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늑대 부족 기사가 사우스뱅크 입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쥐 부족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음모 배후 세력일 듯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정식지로 안내할 안내자를 보냈습니다. 말이 많은 친구지만 잘 훈련된 탐가로 당신을 잘 모실 것입니다. 당신의 검이 진실의 일격을 내리기 위해서 바라 위하게 내리길 바랍니다. 되게 기네요. 무슨 D&D 게임 마냥. 눈을 걷는 자, 그레이맨 속을 두목. 그러니까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동물들이 이제 주인공인 게임이라고. 아, 안녕 댄. 분대장이 얘기해줬죠? 분명 그랬을 거예요. 편지도 읽었고요. 좋아요, 갑시다. 너무 기니까 발더스 게이트 할 때처럼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이디 때문에 체력 부하가 안 보이네요, 잘. 타일을 옮겨 사우스뱅크로 가세요. 멋진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액션 포인트. 오! 디비니티랑 비슷하네. 제가 최근에 디비니티 하고 있는데 딱 비슷하네요. 세 번으로 가야 된다. 아니, 하나, 둘, 셋. 갈수 있는 거야? 산맥을 넘으려면 오래 걸릴 거예요. 방어 보너스가 제공된다. 아, 이제 높은 데서 고지대에서 방어를 하면은 보너스가 된다고? 두 턴만에 가라고? 이미 두 턴인데 일로 가면? 액션 포인트 쓰면 한 턴이야? 오케이. 턴 끝내기. 이거 스페이스 바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녹스의 플레이어. 블루스틱 4를. 아, 녹스란다. 블루스틱 4를 쓰고 있습니다. 됐다. 스페이스 바로. 길게 누르면. 근데 그래픽이 약간 너무 좀 일그러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해상도가? 이거 영상 문제가 아니라 게임 자체 해상도가 굉장히 지금 뿌였습니다. 최대 체력. 죽게 되면은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전투 자체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화면을 못 보나? 얘들이랑 만나면 전투가 되나 본데. 일단 가자. 정착지에 가서 새벽 일골들을 바칩니다. 난돈 준다는 거죠?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도를 당한 인물이 사우스뱅크에 튀어나옵니다. 피 묻은 칼을 든 사람들에게 종자가 쫓기고 있습니다. 쟤는 그를 잡으세요. 동료가 외칩니다.
이게 위협 옵션이야. 종자 혹은 생명력을 잃을 수가 있다. 잡아보자 일단. 안전 옵션이다. 오케이. 야, 퍼센트로 재밌겠는데. 명성이 주어진다. 근데 이거 내버려 둬도 명성 주어지는데? 확인. 일단 해보자. 종자로 퀘스트 시작해봅시다. 추정자, 종자를 준다는 뜻이구나. 신체 보너스 플러스 1. 명성도 받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었는데? 날 기다리는 동안 이제 야수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자를 찾고 있나? 의자가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귀엽네. 늑대가 햄스터 데리고 다니네. 햄스터에 뭐 다람쥐야, 뭐야? 드래그해서 파티에 가져오면 됩니다. 너 피곤해, 낮잠을 한숨 자야겠어. 소리가 너무 작은데? 노래가 있었구나. 이게 원래 했던 이제 소리 음량이 다른 게임 일반 음량이었거든요. 노래가 다 들릴 정도. 이 게임은 절반 정도 되네요. 음량 설정을 안 바꿨는데 다른 게임 절반 정도. 목말라. 턴 늘었어. 체력 늘었어. 우리 사자죠? 사자는 9개네요. 아이템과 속임수 카드. 잘 만들었는데 여기 그래픽이 너무 지금 일그러져 있다. 근데 이건 깔끔하잖아. 카드 같은 거는? 이건 좀눈 아픈데? 모바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봐. 모바일 게임이라서 꼭두각시 전투력 과제에 대한 보상. 좋아요. 전투력으로 플레이어의 전투 기량을 나타냅니다. 전 좀 테스트합니다. 확인. 나 전투력으로 올라가야지. 값을 치르고 왜나 준다며. 가정도 원한다며. 건강 공포를 갖춰야 합니다. 당하기 전에 먼저 쓸수 있어야 됩니다. 선반장 자동으로 열립니다. 가격이 이제 방패. 어떻게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인벤토리네. 빛나는 강철검. 전투시 검 하나. 불편하냐. 자, 완벽합니다. 갑시다. 오늘은 늪을 건너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요. 한두 군데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 가면 안 되냐? 이게 마을이구나. 이거 점령하면 돈더 들어오겠네. 이것도 점령할 수 있는 건가? 당장 큰건 없네요. 제가 있는 곳이 가장 가까운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긴 뭐냐? 다른 세력인가? 근데 전투를 하라고 일단 준 거겠죠? 무기랑 방어력을. 가봐. 그래. 안전 옵션을 해도 먹을 건 먹네.
꼭두각시를 봤는데, 오, 나 이거 해야지, 당연히. 아주 눈발이잖아? 아! 하. 막사를 세웁시다. 남겨주고요. 온다, 온다, 온다. 할버드야. 걔야, 걔. 걔가 어디서 늑대를 이길라 그래. 늑대 부족이, 아, 늑대 맞군요. 아, 늑대 부족이 된, 아, 내가 늑대 부족이지.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맞이해라. 와, 경비대 공격을 해옵니다.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각 싸움 포인트로 주사위가 부여됩니다. 싸움은 처음 해보죠. 뭐 기억하기 뭘 기억하냐? 여섯 개의 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검은 공격, 방패는 방어, 태양은 공격 성공, 양화는 공격 실패를 뜻합니다. 오, 그거 아닙니까? 그 유희왕에 나왔던 거? 던전 앤 다이스였나? 와일드룰은 명중으로 판정됩니다. 그리고 폭발 보너스 주사위 굴리기. 아, 그래. 특이하네. 명중이 두 개고 실패가 두 개인데 둘다 약간 이름이 다르죠? 그래. 전투 스틸 따라서 주사위 갈리네. 오, 야, 이거 잘 만들었다. 늑대부적은 밤에 잘 적응합니다. 늑대부적은 야간에 하면 주사위를 하나 더 받습니다. 아, 나랑 정반대네. 아, 야맹증 환자인 나랑 정반대죠? 밤에 싸워야 돼, 그러면? 아, 나 싫은데, 그런 건. 아,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구나? 이러면 이거 소비형이야? 아, 이런 것도 있어. 별게 다 있네. 주사위를 굴리세요. 야, 잘 만들었어, 이거. 야, 갖다 붙여놓는 것 봐라. 실패 하나 떴죠, 지금. 오, 야, 야. 야, 좋은데? 오, 잘 만들었는데, 이거? 오, 야. 지금까지 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진짜로? 주사위만 굴리면 돼. 나는 편해. 거기다가 되게 스피드감이 있지 않나요? 복잡한 것 치고는. 아, 실패하면 사라지는구나. 좋아. 아, 도망갔냐? 좋지 않군요. 현상금이 걸렸어요. 왕의 경비대가 우리를 사냥할 겁니다. 좋은 수를. 아르멜로에서 어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염병 라스징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당한 늑대는 쫓겨나고 지들은 조용히 더 많은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일단은 즐겨보죠. 이게 무슨 뜻일까? 프롤로그 하라는 건가? 아, 이거 다음 걸로 머큐리오의 이야기는 카드 사용과 아르멜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울 겁니다. 시작해 보죠. 이건 걸을 게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썸네일 찍어야 되냐? 잘 만들었어, 너무. 돌려보냈네? 지금 머큐리오라서. 오우야. 아,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구나. 아, 방향 차이인 것 같은데, 여기가 댄님의 턴, 머큐리오님의 턴. 아, 여기네. 내가 봤던 데네. 여긴 뭐냐고 했던데. 왕이 성안에 있는 정본의 비밀 계획을 알아냈습니다. 댄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듯합니다. 아, 얘는 이제 두뇌파인가 봐. 전투력도 좀 낮죠?
정보원도 사용했고요. 대는 이제 공격적이고요. 아, 그를 잡기 위한 다슬 놓았습니다. 그 이복에 현상금이 붙을 겁니다. 현상금을 차지하세요. 어? 라세 독을 찾으십시오. 협조 대장인 넷 퍼넷이 사우스뱅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술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편지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오, 장비죠? 특이한 게 있네. 은신. 오, 별게 다 있네. 자신을 숨기세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는 법이 있나 본데. 누르는 거 있어? 이건가? 이거니? 아니, 뭐 어쩌라고? 아니,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안 써놨는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보통? 나안 돼. 골드가 있잖아, 3골드. 영웅에게 사용. 아, 이렇게 쓰는 건가? 야, 어떻게 쓰는 거야? 쟤 갖다 대는 거구나. 섭절 대장을 찾아야 됩니다. 지혜 퀘스트입니다. 지혜가 지금 오다. 머리도 중요하네. 가자. 야, 별게 다 있네? 그니까 이건 안 싸우고 타이르 나가게 보낼 수 있다는 거네요? 신기하네? 되게 귀여워, 봐봐. 이쥐 같은 것들이 세 명이서 올라타서 개처럼 흉내 내고 있어. 고지대로 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어 보너스 있잖아. 다음 턴까지면은. 그래? 이렇게 파견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갈수 있어? 경비대 그를 찾아낼 겁니다. 안녕하세요. 타일을 나타내며 정찰을 통해 몸의 손길 동물을 발견합니다. 그래? 솔직히 나 아직 모르겠는데? 자, 넘기죠. 배반자에게 죽음을. 아, 이거 스팀으로도 있어요? 스팀으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평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우스베크 정책지가 왕의 명령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범을 찾고 있습니다. 데니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탈탈 털리고 있죠, 도망 다니면서. 실력 1이네요. 위기 상황은 덫입니다. 그 타일에 들어서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카드의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위기 상황, 스프루스 베일에 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오히려 잘 됐어요. 솔직히 스팀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그래픽 뿌얘지는 거 보면은 모바일로 하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보면은 이제 상급인데 스팀으로 보기엔 약간 꿀리네. 문제 없습니다. 위기 상황은 잊으세요. 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현상금을 청구합니다. 유명세를 나타냅니다. 우린 제니 목에 걸린 현상금을 청구하여 왕국에서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일을 기꺼이 대신해줄 불량 몇명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영웅을 죽이 명성을 받습니다. 현상을 받아내면은 수배자에 따라 명성과 골드를 받습니다. 오. 오. 아, 이런 게, 돈이 부족하면 디버프가 되는구나. 이렇게 멀리까지 쓸수 있어? 잘 가된. 명성이 생겨났습니다. 현상금 청구 완료, 예.
첩자 대장과 거래를 해봅시다. 우리는 제재 조치를 풀어야 합니다. 왕이 경비대를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 목에도 현상금이 걸릴 겁니다. 아, 공격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 명령으로 몇 가지 꾸며봅시다. 현상금으로 골드를 어느 정도 얻으면 우린 지하 세계의 거물들 몇 명과 안면을 틀수 있습니다. 자, 보냅시다. 이동시켜주네. 여기 내 턴으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 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와, 아이템. 되게 잘 만들었다, 야. 용병은 마이너스의 생명력. 용병을 보내서 싸우게 하는 거죠. 여행자에게 사용. 치료 플러스 2. 여행자가 나야? 일단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죠. 아무 데나 가자. 여기로 가자, 일단. 저기로 가라 그러는 건 없어. 늪지대도 많고. 여기 가서 여기서 먹을래? 안 되냐? 이거 표시 있는 데만 갈수 있구나. 괜히 내려왔네. 올라가 그냥. 넘겨. 밤이 됐고요. 제가 봐주네, 나를. 도시는 분주합니다. 당신은 선술집에 들어서 주변을 둘러봅시다. 여러 얼굴이 보이지만 뭐 낯선입니다. 첩자대장은 없습니다. 됐다. 나 보상도 안 보고 그냥 질러버렸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모든 영웅이 모험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 소리야? 데니 산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데니 살아있어? 부활했나봐. 상의할 시간을 주세요. 나 너무 생각 없이 하고 있고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끝내지 일단. 턴마다 낮이랑 밤이 바뀌어. 댕댕이 어디 갔냐? 대 자신의 부족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대는 아직도 윈터온 산맥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 명성이 떨어진대. 저는 그의 계획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이동하는 중에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용비를 고용해서 플리프 언덕을 매복시키세요. 아, 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야, 잘 만들었다. 여기 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 하는 거야? 너무 뎀만 패는 거 아니야? 얘 착해 보이는 데 생긴 거는. 발걸음 늦췄습니다. 신체 과제에 대한 보상. 그림자 추적. 빨리 해야죠, 체력. 게임이 멈췄거든요? 잠깐만. 아, 이 게임이 이제 특이한 게 상위 그래픽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애플레이어에서. 저는 이제 교체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블루카드에서. 블루스택? 뭐야? 왜 아웃된 거야? 잠깐만. 처음부터냐? 아, 나 그러면은 풀로그 안 할래, 그냥. 스팀 이래서 좋다고요? 스팀도 튕길 땐 튕기지 않나요? 근데 뭐, 어째요? 나 스팀 게임만 요즘 하도해가지고 모바일 게임 할까 해서 깐 건데 뭐 이것도 스팀이야? 아, 근데 폴아웃 4는 어떻게 했나요? 스팀 없던데? 아, 여기서부터네. 야, 좋아. 내 나이가 되면 전략가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프루스 베일에 빨리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액션 포인트. 그래, 준다는 거지, 액션 포인트를 나한테.
아르멜로 기호입니다. 스팀에 있다고요? 아, 그래, 스팀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요. 폴아웃 쳐도 안 나오길래. 스팀에서 스팀으로 발매 안 한다고 이제 써 있길래. 이제 우리는 휴식을 취할 필요 없이 스프루스 베일에 갈수 있습니다. 솔직히 왜 스프루스 베일이 어딘지 까먹었거든요. 여기죠? 아닌가? 번쩍번쩍거리는 데 아니야? 나꼭이 시킨 대로 가야 돼. 나 다른 마을 먹고 싶은데. 들어서게 되면 데니 버리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도둑 고양이. 얘가 이제 해놓은 건가 봐. 주사위를 굴려서 기울 일치시키세요. 몸과 장비는 위기 상황에서 보는 주사위 한 개를 제공합니다. 굴리세요. 아우. 장비를 훔쳤습니다. 거기서 제 도시락을 넣어놨는데요. 내거된 거야, 그래서? 광부 또는 생명력 마이너스 1. 내 거 다 할래. 하고 싶어. 오, 예. 광부. 오, 야, 산에 있을 때 광부? 탄을 종료합니다. 야, 뇌. 야, 너무 약하잖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몇 번을 죽이는 거야, 쟤만. 와일드를 이용하세요. 그것이 내게 주문이었습니다. 왜 왕이 늑대부자 왕자를 혼칸 걸까요? 보고해야 됩니다. 왕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신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대지에는 혼란이 가득하고 영웅들은 몸을 숨기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밝은 태양 아래에 놓인 동쪽에서 한 토끼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끼. 사자가 악당인가? 아니겠지. 이게 사자겠지? 마지막 게? 토끼 기부인이네? 토끼 부인, 토끼 부인. 아, 아닌가 보다. 곰인가 봐, 마지막은. 사자가 악당인가 봐. 곰이 있네, 여기에. 사자가 악당이네, 여기 사자 있네. 아, 여기서 나온 그 나쁜 왕이 사자구나.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 싸운다고. 근데 그런 거 치고 나 뎀만 팼는데? 아, 사자가 모든 부족을 결속시켰어? 근데 지금 반란이 일으켰다 이거지? 토끼는 전투력이랑 지능이 둘다 낮네요? 오, 야, 함정을 막 설치해놨어. 범죄자 석방. 범죄자를 석방시켜서 함정을 설치해놨어. 미쳤네. 되는 고지대로 머큐리오는 얘는 되게 좁은 데 시작한다. 레이디 엠버, 뭔 이상을 추구하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무거운 마음으로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토끼 부적의 원로회를 내쳤습니다. 우린 더 이상 그에게 가까이 갈수 없으며 우리 부족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아르멜로의 널리 알려진 전설로는 당신의 명성을 높여 왕의 신임을 다시 얻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끼 부족장 플로리안. 하지만 당신 주특기인 던전 탐색을 한두 곳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도굴고 탐험에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플레이어는 던전 위를 이동하여 탐험합니다. 던전은 위험과 보상이 섞인 곳입니다. 던전도 있어.
살아있는 역사, 음유시인. 플레이어 정신을 나타냅니다. 정신 테스트입니다. 아, 정신이야? 얘는 뭐 정신화도 좋지 않을까? 뭐 좋은 게 하나 있겠지. 체력 올라갔고요. 전투력이 좀 낮네, 많이. 이상한 마법을 걸었습니다. 마법사인가 봐. 정신이 플러스 된다. 오, 별게 다 있네. 아, 그래? 마법 포인트가 들어가네. 야, 토끼 법사네. 신기하다. 집중. 정신력이 올라갔죠? 던전을 향하세요. 가자. 저 괴물들을 이기려면은, 육식을 이기려면은 역시 초식은 수련을 해야 돼. 가자. 동전 던지기입니다. 특정 보상. 아, 이거 너무 그래픽. 아, 뿌얀 거 좀 그렇네. 오우, 예. 명성이 마이너스 돼? 나 이거 그냥 두면 아니 그냥 하자. 60%인데 해. 두고 싶은데 왠지 두고 싶은데 해. 시키면 해야지. 까라면 까야지. 오, 위기 상황에서 탈출한 동료죠? 명성 하나. 아, 좋구만. 탈 종료합니다. 플레이 마력이 정신력에 맞게 균형을 줍니다. 야, 7이야.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네. 나는 이 틈에 마법 막 써서 꿀 빨아야 돼. 얘네 막 세지고 있어. 큰일 났어. 머큐리오 영웅 중 가장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명성의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방패어를 받을 수가 있다. 게스트. 아, 카드를 받을 수가 있다. 주문 받아야죠? 적을 약화시키는 거. 나 이거 할래. 오, 그래? 주문이지. 신속 토끼 딱 나오네. 다 두 턴 동안 액션 포인트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토끼 신속 가자. 액션 포인트 플러스 하나 됐는데 또 3이야? 실화냐? 일단은 여기 지금 범죄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먹자. 어, 저거 뭐 캐스트로 가라 그랬는데. 아, 웃기지 말고 난 돈 먹을 거고요. 돈이 최고야. 무슨 바퀴 뭘 받아. 미리 이동해두자. 나 일로 갈걸 그랬나? 아, 이것도 먹자 가는 길에. 2일차 새벽 명성 선두. 머큐리오가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의 명성의 선두로서 왕이 집행하는 법에 발언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큐리오보다 높은 명성을 쌓아야 됩니다. 명성을 얻기 위해 토끼부지 이끌고 입지해야 됩니다. 다른 분을 쓰러뜨리고 명성을 얻으세요. 오우, 야. 되게 신기하네. 중립 영웅 같은 건가 봐. 이게 RTS로 치면은. 정착지를 구하면은, 오. 영웅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야, 던전, 범죄자까지? 돈, 플러스 마이너스 원. 어디 가는 거지? 아, 이거 일단 주문 뽑아. 이거 중첩 되냐? 되네. 그러면은
이 사지 여기 먹지 말고 일로 가자. 왜냐면 얘가 이거 먹으러 오는데 내가 여기서 함정 밟은 다음에 쟤가 왔다 내가 지면 어떡해. 나는 경비대랑 싸울 거야. 쟤는 뭐 이거 안 노리겠지. 붙자. 주사위 3개밖에 없지만 이길 자신 있어. 없어.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운 좋으면 이기는 거 아니겠어, 게임이다. 큰일 났다. 특사. 오. 이거 나쓸 기회를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 쓰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가? 빈 정착지를 가짐. 잠깐만요. 멀리 있는 것도 되는 거지? 빈거 없냐? 저 공격당하는 거안될것 같고. 이거 써야지, 그럼. 범죄자가 있지만 함정은 밟지 않고 정식을 먹었습니다. 이거 많이 강해져야겠는데? 이길라면? 저거 밟으면서 가야 되나봐. 환영파티 하고 있어. 전투에서 하나도 안 썼으니까 전투 다음 턴이 끝날 때까지 임대미 상처마다 생명력이 플러스 1. 또 주냐? 1일 때 생명력 마이너스 3, 2일 때 마이너스 2. 그래. 야, 이런 것도 있어. 디버프죠, 저거는? 근데 밤이라 안 보이나 본데. 일단 절로 가자, 올라가자. 갈수 있니, 너? 어디 있니, 나? 나 어딨어요? 누구예요? 일로 밀려났잖아. 아, 여기 얘가 여기 일로 갔구나. 그렇지. 데미지 입는 거 봐라. 야, 그럼 얼마 남았는데? 안 보여줄 거야? 얘가 얼마 남았는지는? 일단 나는 여기, 너 어디 갔어? 죽었어, 설마? 표지가 안 나오냐? 일로 갈수 있는 거 맞지? 다섯 개니까 갈수 있겠지? 아, 은신 상태구나. 가서 유랑 서커스단 소지한 카드 2장을 훔침. 위험한 거 걸렸네. 아, 내 카드. 아, 전투용 카드 다 가져갔어. 왕의 방패 또는 생명력. 나 이거 안 할래. 안전하게 가자. 전투력이 너무 딸려요. 머큐리오 저 죽여야 되는데. 아, 정신 기부 별게 다 있네. 나 정신력 높은데 어느 정도 버티지 그래도. 큰일 났다 이거. 어우, 야, 카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카드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카드 없지 지금. 이렇게 방어라도 좀 해보실래요? 아, 방어라도 좀 해보실래요? 아, 야, 맞냐? 아주 실하게 맞네, 아주. 어우, 야. 목숨은 있지? 야, 경비대 짱스! 아, 내가 경비대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경비대가 날 노리는 거지? 어차피 젠도 노리잖아. 아, 내거 바뀌었네. 나 이제 돈 쓰는 카드 해야겠다. 돈 14원이나 있는데. 어둠 속의 기적, 영웅의 투구. 아이템.
어, 야. 너막 주는 거 아니냐? 도움을 좀 받아보죠. 어, 야, 이런 게 있어? 자신에게 사용이네? 야, 명성 선두돼서 한 번에. 잠깐만. 선둔 건 알겠는데. 일단 먹어. 내 거. 너 명성도 올라가나? 왠지 잡혀서 당할 것 같은데. 일단 가자, 건너가자. 두개 쓰고. 여긴 방어 포인트가 있으니까. 데니턴. 아, 이거 밟으면 체력이 올라가나 봐. 좋은데? 아, 내 거. 아, 짜식, 저거. 오, 저거 뭐야? 아, 정신력. 영웅의 투구. 야, 남자다. 지면 죽는 거야? 죽어, 그럼. 그렇지. 남자였구요. 지혜 플러스 방패 하나. 야, 입어. 이것도 되냐? 아. 혹시 더. 아, 이거 군주의 홀 이걸 장착했어야 됐네. 내가 잘못했네. 아, 멍청이. 아, 저기 개꿀인 거네. 말 먹으러 가자. 너 명성 얻는 거 아니야? 그렇네. 명성 7이야, 나. 좋은 아이템이네, 저게. 아, 난 사용하는 건줄 알았어. 장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 내가 이제 정책을 손댈 수가 있죠. 왕가 명성 선두가 혈맹을 맺어 생명력 풀. 오, 야, 개꿀이잖아. 나만 이득 보는 거 아니야? 한 명의 왕이 모두 해낼 수는 없습니다. 강교가 더한 건 없어. 우리가 왕을 지켜냈습니다. 왕은 자신의 순수한 뜻을 저버리고 라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현명한 토끼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곰들은 와일드 나무 아래 평화를 노래합니다. 라고 했나? 네, 나. 주사위 뭐냐? 시작. 뭐 재밌는데 되게? 프롤로그만 봐도? 어떻게 하는지 이거 이 게임 프롤로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몇판 돌려보고. 재밌어. 할 만한데? 여러분들 이거 이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요즘 제가 유료 게임 많이 했기 때문에 님들 그런데 이번에 이거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할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영웅석을 찾아서 영혼석을 찾으라고. 일단 곰이 전투력이 있는데 나 이번에 정신력이 더 높은 것 같아. 아, 곰이 법사구나. 나 당연히 곰이니까 전사인 줄 알았어. 그렇네. 아, 나 너무 토끼로 많이 세워놨나 봐. 다이. 역시 전산 달라. 야, 곰. 도망 다니면서 스키나 써야겠다. 자매님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디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고 계시느라 믿습니다. 라세임이죠. 나도 가고 있는 친구, 오랜만에 친구. 토끼가 밸런스인가 봐? 데미지인 거 보니까. 도망 다니면서 랏 플러스 원. 다음 턴이 끝날 때까지 중독됨. 정착지나 늪에 사용한다. 랏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위험한 거 아니야? 랏안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
새벽에 생명력이 떨어진대. 근데 곰 생명 6이야. 저기요? 아, 잠깐만, 라트 한번 써, 그럼? 안 쓸래. 써야 돼, 굳이? 아, 이것도 나중에 쓰고. 모크 나무창. 이게 장비템이죠? 야, 별게 다 있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거? 재밌네, 이거. 이거, 일단 이거. 궁극의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늙은 곰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생명력 마이너스 2. 다음 턴이 끝날 때까지 태양폭발. 태양폭발이 뭔데? 영혼속으로 획득했다. 정신력으로 막는 건데. 즉시 턴 종료까지 있어. 카드를 태울 수가, 이걸로 태울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래. 야, 신기하다. 기호에 맞는 카드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굴려봐. 힘없게 굴려. 그렇지, 맞고요. 야, 신기하다. 되게 잘 만들었다. 야, 머리 깨지겠는데, 이거 하다가? 잘 만들었어. 액션 포인트 모으는 것도 되나? 영혼석 모으면 뭐가 변하는 건데? 골드 있어? 0 됐어. 같이 죽자 이거지 저거. 돈이 없어 곰은 지금. 누구 턴이야? 쟤네한테 시비 안 걸면 안 당하지 않을까? 내가 토끼로 얘네한테 시비 걸어놨기 때문에. 모험 중. 야, 왜 저렇게 모험 열심히 하냐? 머큐리오. 내 턴이다. 아니, 제 턴이구나. 자, 가자, 던전, 가자. 아,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않아? 주문 뽑아야겠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지금 상황에서? 나중 가면 모르겠는데. 아, 재물은 갖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어떻게든 라세 물들게 하려고 말이야. 아, 야, 뭐야? 저것은 무엇이죠? 라세에 태어난, 라쭈사위. 정신력으로 싸우나봐. 상대방의 라스를 받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됐어. 앉아. 이기면 그만 아닌가. 야, 공격 왜 저렇게 높냐, 쟤? 야, 죽는 거 아니냐?
진짜 나타났어. 어, 야, 졸라 무섭네, 쟤. 야, 잠깐만. 어, 이럴 거야, 나한테? 좀 도망가 봐. 많이 못 오겠지. 생명력을 훔치세요. 이거 훔쳐도 죽을 것 같은데? 기다려보자. 다음에 왠지 올 것 같으면 그때 쓰고. 한 칸밖에 못 움직여. 야, 죽일 수 있겠는데? 근데 내가 역병 같은 걸 죽이면 내가 이득 볼 수 있나? 전투를 죽여야 이득 보는 거 아니야? 어우, 야, 머큐리오가 덴을? 어우, 야, 괜찮냐? 야, 덴 너무 세다. 아.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죠? 어우, 야, 이거 위험한데. 토끼 죽여야 되는데. 덴이 죽이겠지? 난 여기서. 던전으로 가자. 야, 근데 퀘스트 있지 않았나? 이게 퀘스트지? 아, 근데 내가 못 간 거구나, 쟤 때문에. 아, 넘겨. 나 죽었어요? 야, 죽여. 야, 별게 다 있네. 난 나밖에 없잖아. 네 명 성만 떨어진 거야? 뭐야? 베인이랑 싸웠어? 베인 센데? 쟤 노가드로 막 때리는데 말이야.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고통받는데 이거. 여기도 있어. 아, 이거 뭐야? 이런 것도 돼? 개 신기하네. 카드 썼나 보다. 속임수 카드. 나 속임수 카드 좀 받아야겠어. 돈이 너무 없다. 3골드야. 이번에 그냥 가자. 어. 아, 라시 절로 이동했네. 가자. 퀘스트 깨주고요. 돈 받고요. 와일드파이어 지팡이 유물을 훔쳐냅니다. 이거는 이겨줘. 아, 야, 식겁한다 진짜. 정신 프로 새벽마다 와우 플러스 2. 오, 야, 이게 뭐야? 지팡이가 몇 개야 이거? 라선 안 줄어주냐? 다 라시냐? 잠깐만. 이걸로 하면은 뭐. 아, 뭐 그런 거 없구나. 아, 됐어. 아, 랍보다는. 저게 예쁘잖아? 방패 모양이? 아, 혹시 알아야지 해먹던가 말던가 하지, 이거. 아, 저거 랍도 갈 수 있어?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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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야. 전사야, 전사. 그래, 잘하고 있어. 토끼 좀 죽여줘. 야, 미친놈인데, 완전? 우와. 저 정도야? 쟤는 내 취향인데, 쟤. 영혼 타락합니다. 아, 그래. 오, 어둠의 힘을 얻습니다. 야, 야, 되게, 야, 개신기하네. 생명, 어, 죽이고 어둠의 힘을 얻는데, 데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데니는 세잖아. 엠버님 어딨어?
엠버 부인. 아 저거 내가 무기 준거 때문에 계속 채워버리네 이거 이거. 영원석 어디야? 절로 가라고? 가도 되냐 저기? 오, 야 이거 뭐야? 함정이다. 여기다 못 박겠지? 되냐? 오, 야! 독검. 뭔 소린지 모르겠어.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일단은 일단 랏을 받더라도 다섯 개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소모되는 거는 뜨거운 와인으로 액션 포인트 주고 얘들끼리 싸움 시키자. 아 근데 이거 아니야. 취소.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랏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거 아니냐? 대기하면은 액션 포인트 뭐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죠. 댄 죽었고요. 야 쟤 8이야 나 1인데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오야 머큐리오 다이했어 용병에. 아 미쳤네. 아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 아니냐 나? 감이 살짝 안 와. 어? 제 밀로 오지 마세요. 어. 댄. 댄 어딨어? 아 저쪽이야? 댄 썼고 머큐리오? 머큐리오 싸우겠지? 싸워야지 뭐 올라간다며 방금 체력 준다며. 야 명성 너무 높다. 야 명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면은 엠버한테 그냥 다 털릴 것 같은데? 쟤는 정착시 먹을 때마다 올라가는 건데. 어? 가면 안 돼? 그래? 근데 나 갔는데? 내가 누른 적 없는데요 저? 잠깐만요. 없어. 태울 거 없어. 이거라도 태워봐. 됐어 그냥 하자. 어떻게 운 좋으면 되지 않을까? 카드도 많은데? 오 됐어! 후퇴 안 했고요. 들어가서 퀘스트 완료. 영혼석. 영혼석을 넘기라고? 해봐 한번. 아. 던전 안에 가두어라. 왕과 경비된 라스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어우야.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자매님. 그냥 죽어야겠다, 야. 안 되겠다, 야. 아, 그래. 야, 이런 것도 있어? 추방. 던전은 무조건 가면 이득이야. 골드 받았고요. 라이 사로잡혔습니다. 어, 저거 내부에 뜨면은 개선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게임을 해왔습니다. 어, 엠버가 명성순위를 거두고 왕좌 차지할 것입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 죽일 수도 있고? 오 개신기하다. 타라이 군주가 될 것입니다.
아, 영혼석을 모아도 이길 수가 있어? 어, 그래. 영혼석이 뭔가 했네. 미리 알려줄 것이지 말이야. 나 갖다 줬다고. 늑대에서 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족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왕좌를 차지할 시간이었습니다. 라시 스멀스멀 기어올라 우리의 왕을 일궈서 영들이여. 업적 달성함. 전투 체스트 열기. 이제 시작이에요. 프롤로그 이제 끝났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주사위 나왔어. 살구 주사위. 확인. 잠깐만, 좀 컨텐츠 좀 보자고, 우리. 싱글플레이, 멀티플레이. 야, 이거 완전 스팀 게임이야. 풀로고 새 게임 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랜덤 영웅 선택. 오. 오,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알려주는구나. 원래 나왔었나? 아, 이런 기능이 있네. 방어를 부술 수가 있다. 공격력이네. 얘로 할래나. 한번 해보자. 그냥 무료로 은신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전투력이지. 준비. 한번 이겨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풀로 끝나고 한 번만 튜토리얼이네. 튜토리얼 끝나고 게임 플레이해서 서로 막 이겨나가는 그런 건데 유저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임 형식이 약간 이질적이다 보니까. 어, 풀로그 이어서 가네. 태양 해가 뜨고요. 마이너스 라세에 빠져서 마이너스가 되나 본데. 나 이거 능력으로 왕못 죽이나 보다 그러면. 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아, 나 제초 작업을 할래. 자, 어디 향비 입어볼까? 방패 하나? 아, 정화가 있어. 불량배 써? 써? 아니, 아, 없잖아. 아직 내가 1바잖아. 가자. 저기 가서 미기 상황을 이기면은 뭐 줄까?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 이거 써. 불량배 써. 굴려 두 개로 쇼프 쳐. 제발, 제발. 아, 어차피 칸두개 날아가면 똑같네. 나무 깨우기. 당해버렸어. 어, 던전이다. 나 마을 먹고 가는 게 날라나? 그냥 싸우는 게 날라나? 그냥 싸우지 뭐. 야, 빨라서 좋다. 밤이고요. 라시 하나 올라가고요. 어우, 야, 액션 포인트 하나? 저 4짜리. 아, 명성 순간적으로 올려주는 거네. 내가 먹어야겠네. 어, 이런 것도 있어. 야, 신기하다.
아니야, 이거 버블티로 한번 정책에 손을 대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전투를 한번 때리죠. 이길 거 아니야? 전투 6인데. 죽었다, 너는. 토깽이. 4개야? 그렇지, 방어 하나. 카드 한 장을 태워서 공격력으로. 하나 더! 던져! 넌 죽었다, 야. 한 방에 죽여버리겠다, 내가. 야, 데미지 7이야. 방어력 3에. 야, 도살. 노 데미지 나는? 그렇지. 죽어. 버블티까지 쓰자. 명성 2개잖아, 그럼 나. 뭔가 게임하기. 그렇지. 그리고 숲까지 가주면은 퀘스트까지 깨고 베인의 발톱 먹자. 한 번에 모두 장악하십시오. 내놔. 그렇지. 베인의 공격당하지 않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나 이거 입어야지 그럼 당연히. 어차피 아이템 자체가 없는데. 끝냅니다. 나 정책 어떻게? 야, 너 뭔가 막 먹으면서 온다. 보물 이득? 아, 뭐하니? 난 공격 안 당하지롱. 야, 또 죽겠는데 내 손에? 아, 이번 거는 좀 살릴까? 돈으로 이길라 하네 저거. 야. 저 곰을 죽이고 싶은데 곰이 체력이 좀 많다. 내 턴이지? 전투력 7이야? 전투력으로 다 죽인다, 내가. 명성 선두. 정책. 오! 그래. 나안 죽을 거야. 나한테 사골들을 내놓도록. 나한테 카드가 없어. 모험 선택은 뭐야? 어우, 야. 저걸 싸워? 다 덤벼. 아, 이번에. 음유시 날래. 증오의 눈보라. 아, 저쪽이야? 아, 이거 좀 협인데. 돈 많으니까. 오, 야. 오, 반사가 있어. 일단 약탈자 쓸래, 나. 아, 이거는 좀 고민되는데? 이러면 베인을 그냥 아예 안 쓰고 토끼 죽이자, 그냥. 돈 내고 쓰는 게더 세겠지. 토끼 어때? 얼마 남았어, 토끼? 주유 생각할까, 그냥? 아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내가 만약에 저걸 먹으면은, 하나, 둘, 셋, 넷까지 죽일 수가 있네. 이기겠지, 내가, 곰은. 들어와. 위험한데? 너무 멍청한데 지금 나? 아, 오! 추종자 하나 죽임. 해피. 돈이지. 아, 나 죽었다. 딱 대라. 죽었어, 엄마. 그렇지. 모험가의 장비 태워. 죽여! 너는 죽었다. 야, 데미지. 아, 야, 안 통하죠? 아, 강력하죠? 데미지 7이고요. 잘 가시고요. 괴물인데? 아, 담아갖고. 아, 야, 한대 맞았네. 아, 자식. 어차피 치료 회복되니까, 여기서. 죽으시고요. 건방진 녀석.
체력 남겨. 공작원 주사위 폭발하지 않음. 야 이게 죽고 싶은가 보구만. 속임수 걸었네. 어 나 둘 다 죽일 수 있겠는데? 둘 다 죽이면 개꿀인 거 아니야? 어 다 덤벼 다 덤벼. 어 다 죽일 거야. 정책 내 거죠. 나 그런 짓 좀 하지 마. 왜 자꾸 이상한데 함정을 설치하고 그래. 뭐야 저거? 영혼석이다. 야. 이겨줘. 어, 졌어. 실망이야. 아, 베인은 아픈데. 굳이 먹기 전에 아. 일단은 아이언 스파크 대신 방패 넣을래. 어 그리고 토끼. 아 난 다 죽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 제까지 죽이자. 어 아 뭐 먹지 말고 땅 같은 거 뭐 쓸 것도 없다 야. 방어? 주사위 굴림의 맛을 보여주지. 못 죽였냐? 어쭈? 아, 딱 되세요. 어, 어디서 살아갈라 그러세요? 2번은 다르다. 저세상 맛이다.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그래. 결정타. 그렇지. 그렇지. 명성 받아먹고요. 땅까지 제가 호로록. 아 좋습니다. 숲으로 가자. 아 왠지 불안하다. 변장. 아유 귀찮게 하네. 몇 번 또 죽었다고 또 짜식 저거. 명성 엄청 높아서 편하게 할 것 같은데? 야 지숙이 싸운다고? 와 세다? 머큐리 은근히 잘 싸우네? 어 죽었잖아? 야 저거 머큐리 요새 너무 잘 먹는데? 다음 턴에 내가 베인 죽이고 들어가야겠다. 베인 공격력 쪽으로 특화돼 있으니까. 캐스 워메 워메 이제 먹기도 잡았네. 야 지들끼리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구나. 야, 정책. 야, 죽겠다 저러다 쟤. 선두라서 돈 받았죠 저 아닌가? 평화조약. 그래 상관없어. 딱 먹으면 되지 뭐. 에? 아 현상 걸렸지 맞다. 아 덤벼. 이거 잡으면 뭐 주나 나? 얼마나 세냐 얘는. 어쭈? 여섯 개로 다 찔러야 되네. 나 방어 나올 수도 있고. 지키기만 해도 버틸만 한 거 아니야. 와. 야, 맞네. 아. 하지만, 7연타 맞고요. 어디서 말이야.
영성을 잃었어. 하지만 다 힘으로 받아간다. 얘한테 질 것 같은데? 체력 좀 채우자. 저거 먹자. 3이면은 곰한테 안 지지. 내 방어력이 몇인데 지금. 올려. 끝내. 애초에 덤비지도 않을 거 아니야 명성 때문에. 점화로 베인 잡았어. 징어다 야. 나는 땅 두 개고요. 아 뺏겼네. 아 토끼 저거. 베인 원킬에 보내야 되는데 원큐 보내는 건 사실 그냥 때리기만 해도 보낼 것 같은데? 오 야 이걸 때려주네? 영웅석 하나 모았죠 지금? 내가 왕을 죽이고 아 저거에 6 이하로는 안 빠지나봐? 덤벼! 야 내 상대는 아니지. 어쭈? 아 같이 죽을 것 같은데? 방어를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니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이게 덴이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죽을. 그렇지 덴이 아니지. 명성 받아먹고요. 베인을 무력으로 제압. 음유신. 나 그냥 죽고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먹고. 야 운 진짜 좋아 나. 음유신 내놔. 좋아요. 체력 올리러 가야겠다. 아니 덤빌 것 같다. 아, 덤벼도 이기지 않을까? 나 2인데? 전혀 꿀릴 거 없을 것 같은데? 아! 말도 안 돼. 야 현상금 저걸로 죽이네 저거. 이 약 물었네 하도 털렸더니 나한테. 근데 명성은 솔직히 나랑 대할 비할 놈은 없지 않나 여기서? 야, 이 악물고 싸우는구나 얘네도. 곰 좀 리타이어 시켜봐. 그래. 그래야지 내가 좀 편하게 하지. 영원석은 모은 애가 없어야지. 전투가 제일 재밌는데 나는? 잡는 맛이 있어서. 정책? 내 거죠 아직? 어, 일. 어 이거 잡겠는데 그냥 들어가서? 어 아니네? 야 이거 야 근데 명성 마이너스 그거는 이미 끝난 다음이었구나. 생각 잘못했네. 됐어 나 어딨어. 현상금도 풀렸겠다. 나 이제 공격 안 나갈 거 아니야. 와 저걸 노려? 종자 영혼석 실버랜스 종자로 하자. 저기요? 몸 해 일단 한번. 쟤 좀 죽여야겠어. 안 되겠어. 어 캐스트지만 널 죽여야겠다. 내가 살라면은 어 아이템 안 사라지죠? 딱 돼. 어, 도망가기 위해 턴을 쓰게 될 것이야. 싸운다고? 어? 원큐에? 야 말도 안 돼. 야 도망가는 것 좀 봐라. 야 정책 다 가져가라. 그래 그래. 야 카드를 몇 개를 쓴 거야 이제?
내 전투력으로 깰 거니까 어차피. 체력 받고 카드나 모으자. 야, 쟤 왜 저렇게 못 싸우냐, 곰. 곰이 계속 대주니까. 야, 그만 대줘. 야, 뭐야, 일부러 키워주는 거야? 섰다야? 괜히 일로 왔네. 아. 영혼석이다. 아씨. 곰이 먹어야 되잖아, 영혼석은. 저상에서 곰이 어떻게 먹어? 명성은 포기하고 힘싸움 가야겠네. 종자를 먹으러 가자. 말 먹고 퀘스트 어디였지? 여기였구나. 어차피 이제 베인은 한 턴밖에 못 오니까 문제 없겠네. 야, 재물을 엿다 박았네. 아, 베인 잡으려고? 와, 너도 소 맞을 텐데? 야, 안 맞네? 왜 저렇게 무쌍하냐, 토끼 주제. 쟨 방어 보너스 먹고. 야, 오네? 그건 좀 오버 아니냐? 얼마나 올라고. 만약 이거 먹으러 오면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야, 뭐야. 아, 이거 자꾸 죽어주냐고. 나 이럴 거 안 잡아, 그냥. 세나야. 세나 안 올라가네? 도망 다니면서 보상만 모으는 건 좀 혐의다. 야, 이거 죽겠는데? 이제 죽으면은 끝나는 거냐, 설마? 명성 9네, 쟤. 빨리 턴 지나가. 들어가서 그냥 밀어버려도 될 것 같다. 아, 일단 종자는 모으자. 함정도 밟더라도. 생명력 귀중하다 나는. 아, 이거 30%야? 이골들 훔쳐 가장 가난한 영웅에게 줌. 별게 다 있네. 끝내기. 답이 몸 받겠는데.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투척 도끼? 아, 이 자식 이거 내 손에 죽으려고 왔구만. 베인이랑? 쟤도 전투인가? 왜 저렇게 열심히 싸우냐? 야, 몰아넣는 것 봐라? 어쭈? 일단은 토끼부터 죽인다. 일로 오네? 영웅석 안 먹고? 먹으러 간다. 영웅석 두 개 먹어서 언제 잡으려고. 이제 왕 죽어가는데. 역병. 저 곰탱이 녀석 저거. 밤. 토깽이부터. 3부터가 안정적으로 잡겠지? 야, 씨. 베인 저거 말이야. 독감식가, 손대포, 영혼석. 전투력 준다. 아, 저기야? 나한테 왜 이러냐, 이거. 죽어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것이요. 어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지금. 죽어.
어쭈? 나랑 맘먹어? 꺼져. 넌 뒤졌다 진짜. 진짜 뒤졌다 야. 딱 돼. 감히 건방지게 맘먹어? 너는 저승이야. 야 미쳤네? 나도 넌 죽었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다 막았다. 그렇지 오버킬. 어디 토끼가 늑대를 이길라 그래 건방지게. 가서 풀이나 뜯어먹어. 어디서 말이야. 전속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 체력이 지금 풀이구나. 전투로 받아오고 생각하자. 왕 죽이려면 최소한 전투력이 더 있어야겠지? 야 언제 여기까지 왔어? 저거 먹으러 가네? 크으, 숨겨진 함정 정책? 아 일단은 퀘스트 깨러 가자. 어, 됐고 전투력이 필요하니까. 왕이 전투력이 7이나 돼. 나랑 똑같아. 재수 없으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오 킹스 가드 제법이야. 속임수로라는 거. 주문. 오. 뒤로 올 거 아니야? 여기다 박아놓자. 나 절로 안 갈 거야. 나한테. 야 어딨어? 나 어딨어요? 나 어딨어요? 나 어디감? 잠깐만 나 어딨냐? 나 어딨어? 나 왜 여기 있어? 순간이동 당했어? 일단 써. 아 나 저거 깨야 되는데. 아이씨, 함정밖에 없네 이거 죄다. 불려 몰라. 아 어떻게 되먹은 거야? 지금 뭘 당한 거야 나는? 정신력. 와 저거랑 싸운다고? 어 얘 왜 저렇게 쎄? 쟤 왜 저래? 이상한 놈이네? 나보다 센 것 같은데 이제? 어? 야 안 되지 야 왕이야. 저걸 죽이러 가겠다고? 아 추방? 아 저거 당했구나 내가? 저게 무슨 개고생이냐? 뭐냐? 왕 안 죽겠지? 어 얘네가 얘네랑 싸우는 동안 나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오히려 이득 볼 것 같은데? 개인 공격도 막아줬고. 어우 저런.
베인님이 떠나셨네. 아 절로 가서 전투력 먹고 싶은데 이길라면. 오오 함정 있잖아 저기는. 아 나 회복해야 되는데. 아씨 하나 둘 셋 괜찮을 것 같다. 영웅석 받고 가장 먼 던전으로 이동? 나 카드 아낄래. 보내라 그래. 어? 됐다. 그렇지. 회복하자. 어, 먹지 말고 회복하자. 돌아가서 다시 누르면 또 회복할 수 있나? 네 개니까 이동. 어, 저 토끼 너무 센데 지금? 너무 너무 무쌍하는 거 아니냐 저거? 이제 도망가야겠는데 쟤한테는? 야 잠깐만 토끼가 죽이겠는데? 와? 그건 안 돼. 야야야 잠깐만 어 근데 내 계산이 없었는데? 나한테 오지마. 아침에 갔다 왔고요. 오 야! 명성이 많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어! 이 때려봐. 때리지도 못하고 쳐맞았어 그냥. 야 왕한테 죽잖아 저러면은. 아 이거 들어가는데 조건 없었어? 들어가려면 뭐 필요한 거 없었어? 난 그래서 못 들어갈 줄 알았지. 저렇게 개싸움 하니까. 야 이제 경비는 적도 아니겠는데 이 정도면은. 얘를 잡고 얘를 죽이자. 아니 그럼 내 체력이 달잖아. 왕도에 들어간 다음에 왕을 죽이자. 그래. 아 자녀 액션 포인트 전부 차감된다고? 존망이잖아. 경비도 한번 싸웠던 애들이니까 그냥 잡겠지. 경비 더럽게 약해. 아, 나 전투력은 높은데 너무 생각 없이 했어. 병 썰어지고? 야, 큰일 났는데? 와, 이거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잠깐만 못 들어가잖아 이거. 야, 세 개면은 네 개를 해야 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와, 미쳤네. 정신력을 받아와야 되는구나 이걸 들어가려면은. 쫓겨났어. 와 이런 거구나. 전투력만 올리면 안 되는구나. 힘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안 되는구나. 크로스 카운터. 어 정신력 그럼 올려야 되나? 야 쟤를 죽였네. 뭘 썼는진 몰라도. 와 기도해야겠는데? 들어가고 기도해야겠는데. 이거 때리면 내가 이길 것 같거든 전투력이 높아서.
내가 가진 카드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만 하고 빡구하면 빡구 하는 대로 하고 크로스 카운터로 죽여도 이길 거 아니야. 난 부활 되니까. 왕은 부활 안 되겠지. 일단 내 턴 시작이고 기도해. 기도하면 되겠지. 카드 한 장 안 주냐? 들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명성 높은 사람 이겨요? 아, 그러면은 토끼 죽여야 되네? 아, 그냥 내가 이기면 되는데. 아, 이거 이길 수가 없네,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고정인가 보다. 달이 필요하네. 오, 종자. 이거 뭐냐? 저 숲에서 저거 돼 있는 거. 와, 들어간다고? 너 못 이길 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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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야, 이거 설마! 곰이? 나 초촉 토끼로 못 죽일 거 아니야, 당연히. 어? 저게 뭐야? 야, 성벽 밖에서 투척토끼 던져버려 그냥. 와, 왕의 경비대 다 눌려버렸네. 어슴하네. 야, 경비대 강하다. 야, 베니 정도 잡아야지. 왕이 왕 킹스 가던데. 왕의 수호자. 그렇지. 어디서 베인 따위한테 말이야. 낭경비도 죽여도 전투력 올려줘야 돼, 인간적으로. 너무 심심하잖아, 이러면. 하나 줬어? 괜찮은 거 나온 것 같다, 이러. 가서 죽을 것 같은데, 이러. 하나, 둘, 셋. 여기만 살면 돼. 여기만 살면 돼, 여기만. 잘 나오겠지. 안 나왔냐? 좋게 생각하자. 풀피잖아? 다 들어갈 생각하나 본데 지금 왕 체력 흐려서. 야, 저렇게 성장했어 우리 곰. 나만 너무 놀았나 봐. 근데 내가 제일 세긴 한데 아직 그래도 저렇게 성장이 막 되는구나. 그렇지. 어, 곰이 이 정도야? 뭐 들어가고 한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곰을 죽이고 들어가면 되니까 솔직히 한턴 차이면은 설마 왕이 자결하진 않겠지? 아 뭐야 저 새끼 저거. 영혼석으로 이길 수도 있겠는 사람이? 오, 태양 나왔다. 먹고 들어가자. 넣고 들어가면 될 것 같다. 곰이 먼저 들어가게 두고 그럼 토끼가 싸우게 두자. 싸우긴 할까 이제. 아, 머큐리오 완전 불사신이야. 불의 의지야. 어떡할 거야 저거. 위기 상황에서 만남. 컴퓨터한테 질 순 없다. 태양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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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야, 죽는 건, 야! 야,
야 죽는 것까지 낫으로 죽어? 바보냐? 야 죽진 않아야지.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아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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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 더. 저거 보석 있으면 뭐 돼? 주사위 주냐 또? 그렇네. 돈 어디다 써먹는 거야? 아 이거는 다 게임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뭐 한 거고. 자 이걸 빨리 이기자. 늑대의 힘을 보여주겠어. 전투력 다 죽인다. 한 판에 엄청 오래 걸리네. 오늘은 별모서만 두 개도 되겠는데. 재밌는데. 아 이거 별모서 편집 없겠다. 일어서시오. 너무 야 이거 중독성 쩔어. 재밌어. 암살은 개뿔. 지가 뒤져놓고 혼자서 명성 먹으면서 계속 전투해야겠다. 명성 먹으면서 캐스트 다 깨고. 너무 생각 없이 했는데. 국두각시 전투력을 원한다. 어디야 저기야? 바로 간다. 마법 카드를 뽑아서 그 행동력 올리는 걸 해야겠어. 전투력이다. 세난 체력은 많은데 약간 이제 초반에 전투력이 약했으니까. 저기다 쓰지 말고 퀘스트를 깨면서 적들을 죽여야겠어. 카드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랏. 아 영웅석 나왔네? 저것도 코앞에다가? 어 좋아. 어딨냐? 어디있어 나? 하나 둘 셋. 여기 어디까지 갔지? 아 저기 거기 있었어? 야 왕이랑 싸우면 안되잖아. 아 싸워 그냥. 야 덤벼. 꺼져. 수비하라 그래. 이기면 되지. 좀 뒤졌다. 모든 주사위를 공격에 투자한다. 죽어서 너는 못 죽겠냐? 아 체력 오니? 아 야! 한 번 더. 야야야 이길 줄 알았는데? 어 이거 예상 바뀐걸? 처음부터 개트롤 하는건가? 야야야 잠깐 방어 좀 해 친구. 야 내가 결정 타 때렸는데. 어? 캐스트 먹고 들어가지. 캐스트만 먹으면은 만족할 수 있어 진짜.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어흠. 야, 이거 중간에서 할 수도 있네. 야, 재밌네, 이거. 야, 하필 거기에 개가 있냐? 전투력. 준비! 전투력으로 전부 제압한다. 야, 근데 킹스가 세다. 어 그냥 이길 줄 덴으로 한 대만 딱 들어갔으면은 잡는 건데. 아 그 마지막에 그 사자 모양 깔끔하게 싹 잡고 전투력 올리고 가는 건데. 캐스트로 전투력 팍팍 올려가지고 말이야.
해가 뜨기 전에 하나 잡고 가고 싶은데 바로 체력 달고 가네요? 흑마법사. 오! 코앞이야! 기다리자. 액션 포인트 유지 되겠지? 야, 저걸 가네. 저 어디가 목표인 거야? 토끼 먹고 데미지 입고 밤이 되고 영원석. 어이 참. 자꾸 제 코앞에 띄워주냐고. 내 멀리 있는 애한테 휴전 순간이동. 어? 아이언 스파크 뭐야? 오 저런 것도 있네. 근데 얘 가자. 기도해. 야 근데 하나 모이거나 그런 거 없다. 그쪽에 다 써야 되나봐. 저 이나 달았어. 이기겠지 그래도? 아... 저 말도 안 돼. 야 독 부리고 도망간 거냐 지금? 시방? 와... 자식 저거 안 될 놈이네. 뭐야? 아 나 이번에 돌아오면은 나 독템이지 죽는 거 아니야? 아직 명성 먹은 애 없죠. 어 왜 자꾸 체력 자꾸 입어. 어 있네? 근데 왜 얘가 선두냐? 랜덤인가? 같으면? 나라도 없죠? 아 이번엔 쥐야? 그래 내려오지마. 내꺼야 이건. 전투. 야 명성 하나? 이거 대박이잖아. 이걸 원했다고. 이거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남자는 승부지. 흑마법사 내놔. 전투로 제압한다. 아 시겁했네. 뭐 솔직히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가자 회복을. 됐나? 회복이 안 됐는데? 이거 가만히 있었어야 됐나봐. 움직이면 독댐 들어가네. 아. 야, 거의 뭐 욕하고 도망가는 수준인데 저거? 아, 죽겠는데 이번에? 와, 순간이동까지? 이번에 받은 다음에 잘 드세요, 쟤님. 나 명성 먹었잖아, 하나. 제가 당하기만 하면, 머큐리오가 당하면은 명성 변경 없었고. 내일 아침까지 명성 하나가 더 원하는데 나는. 개척지 하나만 먹어도 내 거 아니야. 독으로 죽을라나 이번에? 몸 선택을 하고 개척지에다가 몸이 뜨면은 명성 먹으면서. 아 근데 나 이거 동당하는 거 아니야 킹스가드한테? 광전사, 와일드파이어, 지팡이, 영혼석. 전투 없네.
광전사 먹을래. 오, 무거운 돌이 깨요? 되게 좋아 보인다. 독 풀린 거냐? 순간이동하고. 순간이동하고, 아, 그냥 순간이동 먹자? 수척토끼 먹을래. 수척토끼 내놔. 자, 뭔가 먹었구요. 명성도 하나 빨아주구요. 도망가자. 체력이 너무 없다. 좋아. 명성에 돈에 버블티? 버블티 먹으면 명성으로 될 수 있어? 이번 낮에 달린 것 같은데? 죽었으면 좋겠다, 독으로. 야, 정신력 5라고요? 와, 전투력 올라갔어. 어, 야! 아, 이럼 안 되지. 야, 명성 좀 보자. 야, 너 왜 이렇게 체력이 자꾸 달아? 댄도 죽었어. 명성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급 완료. 아, 누구야? 솔직 누구야? 내가 선두야? 모든 영웅과 왕의 경비대가 정착지나. 어, 이걸로 하자. 어, 별로 그냥 그러니 한다. 그렇게 좋은 건 없어 솔직히. 그럼 스노우블링이라고 하나? 너무 커지니까 약간. 근데 모험도 내가 깰 거 깼고 괜찮은 거 같은데? 어택 보너스도 있고 말이야. 외교관 어디니? 제발 가까워줘, 제발. 아, 더럽게 멀어. 주문으로 순간이동할래. 한 번 더. 아, 실합니까? 이거 지금 쓸 건 없잖아, 솔직히. 쓸 정도 아니잖아. 지금 몇이니? 오우야. 가자? 이동하자 그냥 걸어서. 여기 내 지역인 거 아니야? 너 멀어. 아, 이거 먹어서 이걸로 먹어서 내가 올려놨어야 되는데. 명성을. 아, 이거 잘못했네, 내가. 왜 저렇게 많이 뽑냐? 전투를 거의, 나 한 번도 안 했네. 나 전투 쪽으로 찍었는데? 됐습니까? 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전투를 안 했구나, 내가.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제발 내가 가는 길에 아무것도 주지 말아주세요. 영혼속 먹었을 때 영혼속으로 약간 이득 볼 수 있는 게 있나? 영혼속 하나 먹어둘까? 영혼속으로 들어간다던가 뭐 그런 거 있나? 오, 지들끼리 막 살해당하고 있는데? 야, 가자.
아 곰이다. 오냐? 들어와. 어, 덤비네 이걸. 나 전속 7인데. 어, 나 공격 안 돼 있냐? 아 매복으로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럼 내가 이길 텐데? 카드 차이, 에이, 주사위 차이가 나는데. 야 주사위가 왜 다 사라졌어? 야! 잡고 간다 내가. 아 전 뭐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저거. 그냥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그냥 먹고 와야 되나? 아 이거 전투력으로 밀려버렸네. 아 은신, 서로 은신했는데 왜 나는 매복이고 쟤는 뭐 그런 거 없어? 아 주사위가 너무 주사위가 막 사라졌어. 3개 들어갔어. 7개였는데 4개가 사라졌어. 누구야 명성? 난 안 죽었고? 선두다 선두다! 선두에게 주는 거 줘요. 하나 둘 못 가네. 애초에 가도 죽네. 다음 턴 생각하면 그냥 죽여야겠다 쟤를. 어 어차피 하루 남았으니까 아이템 써서 죽이자. 야 역시 왕의 수호병이야. 강해. 후척도끼 넌 죽었다. 뒤졌다고 복창해라. 3 남았지? 내가 3을 못 갈까 설마. 죽어! 야 방어 좀 해줘 한 번만 진짜. 야 하나만 들어갔으면은 사는 건데. 다이 쟨 정신력 2 잃었구요? 저기 어떻게 가라고 나! 저기까지 어떻게 걸어갔는데! 이거 뭐야? 오... 배속이 있네? 이거 이제 봤네? 아 선두야? 선두 같은 소리 죽었네! 돈? 마이너스? 아, 개판인데 너무? 이거 명령, 이거 다 내가 막으면서 선두를 이겨야겠어 그냥. 전투력을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좀 안 받쳤다. 거리 멀지, 산에 둘러싸여있지. 행동력 너무 먹어. 야 빨리 그거 신속 줘. 아 신속 달라고. 아 진짜 너무하네. 재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재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어쭈? 근데 장비 어떻게 된 거냐? 어 뭔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겼다. 이거 이득 아니야? 명성 먹으니까? 그렇지. 아 전속 세. 선두지? 아 왜 나 뒤로 빠꾸댔어? 잠깐만. 야!
아, 애매한 거 주지 말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빛나고 있는데 엄청 좋은 건가 봐. 야, 뭐야? 야, 아무리 주사위 세 개로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아, 주사위 너무 진짜 너무 나대시는 거 아닙니까? 아, 꺼지세요. 뒤지고 싶으신가 진짜? 내가 1위지. 병상 하나 먹었으니까. 그렇지. 아슬아슬하게 1위다 이거. 위험하다. 왕이 모든 왕이 마법으로 검은 폭풍을 만들어. 검은 폭풍에 그냥 내 턴 시작이고 검 죽이면 명성 먹잖아. 명성도 제 까이고. 나는 이득 볼 수 있는 걸 하자. 먹고. 아, 저거 포기하고 가자. 아, 저거 먹으려면 한 바퀴를 돌아야겠는데 여기서 그냥. 난 명성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템으로. 그쵸? 공격할 때 보너스 죽어버리면 내가 좀 너무 그렇지. 여기서 명성을 확실하게 하나 먹고. 이 지팡이 갖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쟤 뭔 경우냐? 아, 왜 타일 떠 졌다 그랬더냐. 아, 야, 왜 이렇게 쎄. 얘. 미쳤어? 제발 이겨. 아, 크로스 카운터.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야. 아, 근데 세나는 내가 죽여놔서 괜찮겠지. 아, 안 죽였지? 못 죽였지? 어, 그러면 세 칸으로 어디 가야 되냐? 일로 오자. 한 개 없네. 한 개 없잖아. 부패 한 개. 제가 저 벤 잡을 테니까 저기다 걸어 놓으면은 죽어라. 죽어. 그래. 죽었으면 이득이지. 아, 상대 캐스트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블록킹 할 수가 없어. 내가 선두. 야, 저 쥐새끼 저거 위험한데? 포털이 나타났습니다. 아, 거기요? 거긴 조금 부담되는데. 아, 저게 환상 결석이구나. 뭔지 몰랐지 나는. 야, 아, 잘 됐다고 해야 되나 이거? 하, 잘 가야 되는데 이거. 포털 밟어 그냥. 야, 그냥 이동해 그냥. 기도해. 그렇지. 난 살았다. 독이잖아. 내 함정에 내가 걸리겠네. 큰일 났네 이거. 기다려. 다음 턴에 먹을 수 있어. 저거
퀘스트 깰지 먹을진데. 아, 아 기호만 변하는 건 상관없겠지. 야, 야 이거 여기서 쥐를 한번 막아준다고? 개이득이죠. 이거 명성 승리 가겠는데. 야성아 가자. 죽었다 너는. 야! 딱 돼. 너부터 보낸다. 너 담그고 간다. 넌 죽었어 엄마. 야 이거 이거 얼마나 잘못이나 보자고.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 야 과소비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야 깔끔하게 맞고 죽일 수 있다. 깔끔하게 죽이고요. 잡고 명성 하나 빨아먹고 고지대로 가서 방어. 아 이거 가서 이거 먹을걸. 아 됐어 그냥 가. 이 정도 전투력이면 못 올라갔고 은신했고. 야 하지만 이미 한번 졌기 때문에 나랑은 밀리지 명성 싸움하면. 명성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야, 왜 저렇게 세지? 죽었어. 왠지 모르겠지만 죽었어. 내가 제일 높아. 어 그냥 무조건 이득이네? 명성 받는 거네? 어 개꿀. 근데 돈이 없어. 자동적으로 내 턴으로 시작하죠. 에? 아니 씨 체력 달아 있었어 나? 쟤 못 이겨. 비빌 걸 비비라 그래. 쟤 턴 낭비지 저거. 어 저거 명성 떨어지지 못 이기지. 전투 7인데 내격 쓴다. 아 저러면은 명성 아슬아슬하게 내가 받겠는데. 아 저렇게 빨라가지고 구분이 안 되네 이거. 아 쟤 이러지 말자. 위기상 난이도 저거 뭔데? 난 모르는 거야 저런 거. 퀘스트를 아직도 못 깨고 있어 이거. 정신력 받았다. 뭐하냐? 아 세 번 무승부했어? 어썸하네 쟤도 어썸하네 진짜. 밀려났죠 지금 쥐. 아침에가 떴고요. 이거 명성 싸움으로 내가 이기면 된다. 이번에 세나 잡으면 내가 명성으로 이기지. 그렇지. 왕초소로 모든 병사 보내. 어 이게 잠깐만 그 뜻이 아니었나? 아 그 뜻이 아니었냐? 어, 타령한 거 타령이지? 아 야야 쟤 죽이지 마 제발. 잘했다. 얘만 죽이면 내가 이제 확실하게 1도 높은 거 아니야. 라전 트위드. 아 뭐야?
나 뭐 했냐? 이거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야! 야 왜 저렇게 쓰지? 야! 야 말도 안 돼 야! 어! 씨!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뭐야! 저걸로 명성을 빨아먹는다고? 야 우선에 싸우면 된다. 밀렸고 세나가 두 개 먹었는데 크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죽이면 되는데 라스트 회복으로 갔고 지금 다음 턴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말도 안 돼. 내 졌다고? 세나한테? 왜? 아이고 전투로 해야지. 죽여. 이번엔 이기자. 야 7이다 전투력. 야 인간적으로 이거 처음 퀘스트가 너무 블루킹이 심했어. 어때? 방어만 아니면 돼. 그렇지. 어? 야 한 번 명중했다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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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야 안 죽었어 쟤? 한 번 더. 야 한 번 더. 3 들어갔다. 이번에 죽이고 쟤 죽으면은 바로 꿀 빨 수 있다. 죽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난 죽었어. 그렇지 그렇지. 막았고. 그래 전투로 이긴다. 명성 많이 먹었던 녀석 제거했고요. 명성 먹었고요. 턴 끝내고요. 얘네 끝나면 자동적으로 올 거 아니야. 내가 이겼네. 자사 죽겠지 이번에. 죽었냐 쟤? 죽어라 이제. 그렇지! 이겼다. 오 재밌었어요. 재밌게 즐겼고요. AI 상대로 너무 고통받았는데 다 뉴비가 이런 거죠 뭐. 좋은 시간이었고요. 명성으로 이겼습니다. 들어가는 거 너무 어렵고 그냥 눈치 봐가면서 명성으로 먹는 게 좀 편하네. 들어가는 건 못하겠어. 부탁하기 멀장석. 이런 식으로 아이템 모아가면서 아이템 있으면 이제 전투시에 있는 추가 능력치를 자기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은신으로 했는데 멀장석이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봐보겠습니다. 뭐 주사위 받는 것 같고. 주사위잖아. 주사위 색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냐. 심지어 살구 두 번 나왔어. 잠깐만요 나중에. 이걸로 이제 주사위 색깔 아 변경이네. 돼있네. 검은색으로 할려나. 클래식 주사위. 반지는 뭐야? 반지는 여기서 볼 수가 없네. 보자. 아 월속 안되는데? 마법 적을 살해할 때마다 올라간대. 야 대박이네. 골드 올라가고. 오, 야, 별게 다 있어. 마법이 지혜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재밌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팀 게임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심지어 무료예요. 지금까지는 딱히 뭐 없죠. 멀티도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유저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10만 다운로드인데 이런 형식 게임은
유저를 찾기 좀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좀 게임을 한번 맛보고 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재밌었고요. 저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